시장님, 저희가 이제 의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을 넘어서 이제 거의 끝날 시기가 다가오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은 일괄 질문을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남한강 치양수장 이전 관련 여주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 중 트램 설치의 목적과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청심루와 활대장님 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방금 부의장님께서 그간 그 시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장님과 소강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기분이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정리하는, 어찌 보면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아주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주 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과 상의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한강 치양수장 이전과 관련한 여주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말씀드리면 여주시민이 음영하고 있는 남한강 상수도 치수장 이전에 대하여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설정 및 적정 수질, 수량 확보와 막대한 취수시설의 개량사업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적책상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야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보호개방에 의해 남한강 수위가 저하되면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대상인 농업용 양수장은 흥천면 상백리에 2개소, 가야리, 강천면 가야리에 1개소, 거른이에 1개소 등 총 4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수위에 따른 이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책에 따른 보개방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개방에 따른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부총 질의하실 거죠? 아니, 일괄 답변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말씀하신 여주시 이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만 구축 추진 중 트램 설치의 목적과 예산 확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 말씀을 올리면 트램 설치의 목적과 예산 확보의 추진은 여주시 장래의 도시 확장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한 적절한 질문 말씀을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램, BRT,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교통수단의 도입은 GTXA의 여주연장, 월판선, 수광선 등 준고속철도의 연결로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여주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심과 오락을 연결하는 관광문화 생활 SOC벨트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050 넷제로, 즉 탄소중립 달성과 그린 뉴딜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실현을 위한 친환경 신교통수단의 도입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트램은 전봉 여주역 5학 구간 노선이 DC가 0.72여서 다소 경적성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도입으로 교차로에서는 우선 신호를 받아 정시성이 확보되고 있는 BRT죠. BRT는 경제성이 1.4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새 트램에 대한 것이 이제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트램은 BC가 0.49로 나왔음에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은 현행 법령 미비, 경제성 부족 등 단기적인 추진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GTX-A의 여주 연장, 수강선의 여주역 정체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송도 강릉, 2027년 수강선 개통에 맞춰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정차역의 신설 등 장내 트램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경제성이 확보된 BRT를 우선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시민과 더불어서 또 의회에 상세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트램의 경우는 전봉 여주역 시청 5학 연결에 약 7.5km인데요. 2,500억 원이 BRT는 7.8km에 7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BRT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여주시 예산과 장래 GTX 여주연장 등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이익 부분의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신리와 팔대장님 복원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여서적 가치와 여주시 발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로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신리 복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헌과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현 여주 초등학교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청신리 계획은요, 바로 여주시청이 이제 그 학교 복합화로 해서 그 여주역 근처로 이전하게 되면 이 교육청하고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대장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여주시의 그 계획이 관리가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재적인 수립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나무가 있었던데 나무를 복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수원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하셔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 팔대장님을 복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도중이라도 거기 그 달팽이공원 일원에는 의원님께도 수습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팔대장님의 맥을 잇는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시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의장님 보충 질문으로 네. 질문 일담으로 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시작된 게 아마 남한강 3개보 철거 문제로 시끄럽게 시작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마다 이제 시장님은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진 않으셨어요. 네. 뭐 공론화위원회 시민들로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남한강만큼은 우리 여주시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은 말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게 옳다 그 떠드는 현, 그 현실이 정말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답변 중에 보면 그 시장님이 보개방에 의해 보개방에 의해서 그 취양수장에 대한 이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 보 가만히 있는 보를 굳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부장님 우선 이거는요 여주시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면 그럼 여기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보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수를 위해서 취수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보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취수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를 제끼면 비가 많이 올 땐 제끼거든요. 그럼 치수구가 드러나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를 제꼈을 때 사고가 나잖아요. 얘가 치수가 불능 상태에 빠져요. 치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사진까지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전국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댐도 붕괴 사고가 늘 나거든요. 붕괴되고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보를 개방했을 때 이 취수가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보를 완전 개방하겠다가 아닙니다. 보를 열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수장을 이제 열었을 때 저쪽이 크게 문제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농업용수보다도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강 사업할 때 흙탕물이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했던 국면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 산업에서 영향을 안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인간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 놓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논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실제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호의 작동 여부에 상관없이, 고장 여부에 상관없이, 물을 계속 취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는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자가 사업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남한강 관리가 그 보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그 여주시 3개 부뿐만 아니라 16개 보에 대해서 철거 계획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주보는 여주 3개 보는 철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원래 확인이 안 됐어요. 모든 보에 대해서 그런 그 계획이 있었다가 여주 3개 보만 그 보류를 했고 나머지 일부 개방, 일부 철거로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환경부에서. 그건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제가 회의
다른 루트로 제가 회의도 참석했는데요. 그런 걸로는 제가 한 번도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개 보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고요. 16개 보를 만들지 말자. 만든 거 잘못됐으니 철거하자는 민간 차원의 주장은 있어도 정부의 공식적인 의논에 이것을 철거를 계획하라든가 추진하라든가 이렇게 확인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그 죽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녹조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해서 철거하고 공주보는 일부 개방하는 거를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죽산부는 영산강이고요. 네. 어쨌든요. 그 녹조의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요지보는 지금 현재는 철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철거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던 걸로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보호 개방을 하면 그 말씀하셨듯이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수장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면 보호 개방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결국엔 보호 철거로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거의 너무 어려운 공학적이어서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주 지금 의회 이렇게 큰 데다가 보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빼버렸는데 인근의 지하수위는 어떻다는 얘기냐.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시뮬레이션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굉장히 장기적인 조사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전문성이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제가 깊게 알지 못하므로 지금 제가 아는 상식 범위로 현재 여주시에는 보호 철거 계획에 대한 어떠한 문안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요. 또 하나는 보호 개방이라는 것은 모니터링. 즉 보호를 개방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도대체 사고가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다. 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네네. 한강지역 환경청에다가 용역을 해서 네네. 동국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네.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깊게 못 봤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용칭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보호해야 될 어떤 뭐 문제점 뭐 설치했다가 고장이 나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자연성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엔 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용역 준 이유가 환경부에서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겁니다. 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치수, 이수, 환경입니다. 예. 치수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리면 이걸 어떻게 수해를 덜 맞게 할 거냐. 그 제방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수. 즉 농업용수 등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쓸 거냐가 치수, 이수 영역이고요. 지금 자연성 회복에 대한 얘기는 환경 영역에 중심을 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이 아니라 이건 호수거든요. 즉 호수화된 강이 5년, 10년 또는 더 길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개방이거나 항구적 개방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그러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와 이수 영역은 조금 다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가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복원을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 네. 두 번째, 독일과 프랑스는 복원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하천 실정으로는 적용 어렵다. 세 번째, 주민 의견 수렴 및 합의점 도출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민참여위원회 활성화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호 수위에 따른 이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여주시에서 일단은 이 보호 개방에 대한 협약 수익을 맺으셨어요. 전년도 10월 29일. 네네. 그러면 이미 여주시에서는 이 보호 개방에 대한 이설 계획을
수립하신 거가 맞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협약식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부에서 와서 우리가 이거 조사도 하고 뭐 하고 제가 문건을 보면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환경부와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일부 이제 전부 내용은 아니고요. 네. 첫 번째 1항 내용을 보면 각 기관, 여기서 각 기관은 누구냐면 농어촌 공사, 수자원 공사, 한국 환경 공단하고 여주시입니다. 자연성의 회복 첫 단계로서 상호 협력하여 한강보 개방을 추진한다. 협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강보 개방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 항은 각 기관은 보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치수장, 양수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개 항에 여주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치양수장 개선을 하기에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비밀 의무리 이설 계획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닐까요? 그 모니터링 계획이라는 건 네. 그 저거는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저게 필요하다면 저거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여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보호를 개방해서 이득이 더 크다 그러면 개방해야 되겠고요. 보호를 즉 개방하지 않고 이득이 크다 그러면 놔두는 거죠. 그러나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하려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호를 개방하는 일도 준비하고요. 보호를 개방하지 않는 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하나의 협약서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라거나 사람의 문제일 경우에는 플랜 B, 즉 어떠한 일에 따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떤 공공기관의 목적성과 부합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 아까 4개 기관이 같이 왔었잖아요.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거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른 예산 같은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여주시의 경우에는 어민의 피해는 없는지 농민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구체적인 현안 지역이죠. 제가 보면 그러한 어떤 플랜 B 즉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제 5천개원 50여 명이 강청보에서 네. 보개방 관대 수상시 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남한강과 생업에 직결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이설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주시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아닌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0년 10월 21일 날 네. 그 담당 국장님이 가서 네. 저희 의견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까지 뽑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내용에 보면 네. 그 치양수장 시설 개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호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에 따른 원인이다.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그대로 일단 수위 하락에 따른 보유역의 시설 재배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네. 업권 보상 등의 계획이 선행되고 네. 시민의 공감도를 먼저 형성하여야 함. 네. 치양수장 시설 개선비 최소 220억 이상 소요되며 네.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네. 치수장의 경우 치수장 위치 변경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네. 주민의 반대로 집단 민원 유발 예상 이렇게 쓰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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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우리가 시설 이전 계획을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네. 여수시 단연 치수장입니다. 네. 여수시 수도사업소에서 네. 시설 개선 방안이라고 네. 저희가 시설 이전 계획을 보냈습니다. 거기 네. 보면 네. 내용이 보 완전 개방에 따른 예상 하천 갈수라고 표현했고 네. 사업비는 204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시설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했는데요. 저기 의장님 이렇게 네. 봐주십니다. 의장님.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규칙은 너네에게 있어. 하려면 이런 돈 들여서 해.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들은 자체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공사할 때 우리 것도 그냥 확 낮춰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야, 니네가 문제인 거 아니냐? 어? 잘못 강을 건드렸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공사비 니네가 다 내.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이상한 얘기가 없었다, 이야기하려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미 차차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이설 계획이라는 건 이겁니다. 계획서와 그에 합당한 제도와 계획서, 예산 확보. 이게 다 있어야지 이게 계획이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의회 보고에서 통과된 내용이 없고요. 제도 검토된 내용이 없고요. 그 예산 확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건 계획서가 아닙니다. 입장이죠. 환경부 너네가 잘못됐어. 이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당연히 국필을 해야죠. 그렇죠. 저도 계속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리 남한강 3개보의 치양수장이 23곳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18곳에 이전 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제 네.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네. 1344억이 들어간대요. 네. 일반 기업이 579억을 대야 되고. 네. 그렇다면 여주시 입장에서 만약에 구 개방을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큰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특산분뇨 처리장 이런 지원을 더 확보해서 남한강 물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여주시 시장이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니까요. 아, 그러면 제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오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꼼꼼하게 따진 내용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 기록은 네. 결국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근거로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장님이 하나하나 꼽아주신 건 정말 필요한 얘기고 저희 우리 공직자들도 가슴에 새겨서 여주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치양수장 이전 건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한강 내 치양수장 이전 및 개선은 결국 자연성 회복을 빌미로 보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한강의 주인인 여주 시민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가가 보호 개방은 물론 결국 철거까지 실행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이양진 여주시장님은 시민 여론을 적극 수용하시고 절대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동약 이후인 인도교를 네. 문화예술교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장님, 우리가 이제 축구 있죠,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동호회도 네. 맨 처음에 모이면요.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이러잖아요. 동네 축구회로 했다가, 또 만약에 범띠회로 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여흥동이면 여흥동 축구회로 했다가, 여주시 축구회로 했다. 이런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칭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변경이 한 번도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가능하고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 변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의회도 사실은 문양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조례가 바뀌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시민들의 이해와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인도교로 추진하시다가 인도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예. 그 인도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륵사라고 얘기했지 거기 그 강 옆에 그 무슨 무슨 번지 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여주만의 독자적인 이름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그거 이 여론조사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는 하신 적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공모도 할 수 있고요. 그 공모된 이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진행 과제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초 인도교 설치 당위성이 네. 1일 7,403명이 네. 그 보행 교통량을 조사했더니 네. 그래서 이걸 인도교를 추진하겠다. 네. 그리고 BC도 1.27이니까 투자 타당성이 네. 확보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결국에는 문화예술교를 바꾼 거는 네. 이제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네. 그 BRT나 트램 네. 설치를 이유로 인해서 네. 명칭을 인도교에서 문화예술교를 바꾸신 게 아닌가. 그거는 맞으시죠,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문화예술교는 문화예술교 사업이고요. 이것과 연계되는 것은 동시에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항목 보시면 예산 검토하시잖아요. 이게 사업비인지 이게 설계비인지 항목은 딱딱 떨어지게 돼 있지 섞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자를 하나 사는데 컴퓨터가 영향을 받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항목 속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결정은 분리된 그 자체로 결정을 해야지 뭐 지금 이것은 이것과 연결되고 이것은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해석은 가능하나 그것이 결정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항목별 분류하는 것이 현재 그 회무 이 그 회의 결정 내용이거나 의사 결정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의 연결을 고려해라. 그게 만들어지면 여주대교도 영향을 미치고요. 세종대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오악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얘기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있는 상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쳐다보지만 이것은 이것 때문에 된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결정할 때 혼란을 주므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오악동 통장 직무 연찬회에서 네. 그 의원님들과 그 이 문화예술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만약에 오악동의 어떤 시민들이 전혀 합의가 되면 네. 그거에 대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건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네. 저도 그랬죠. 의견을 수렴해야죠. 왜냐면 주민들의 뜻인데 당연히 그 문제는 그렇게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초 여주대교가 5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예타 문제도 있고 BC 문제도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번 신교통수단 트램이 보니까 전봉 구간이 보니까요. 전봉, 여주역, 시청, 네. 문화예술교를 거쳐서 오악간 이 사업비가 2,552억이 들어가고 네, 따로 이 만약 트램 설치를 하게 되면 겸하면 네. 755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BRT 돼 있습니다. 네, BRT 하고 그러니까 네, 네. 그거 좀 PPT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네. 그죠 이제 저게 이제 세 가지 아니잖아요. 네. 그 문화예술교를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트램만 하든지 BRT만 하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와 트램과 BRT 중에 선택하는 게 네. 755억이에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그 대교에 대한 어떤 예산 500억 이상 네. 예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 문제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예, 예. 용역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결정된 네. 상은 없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 죄송한데 부의장님의 의견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전문가가 자 트램도 한번 고민해보자. BRT도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독자적으로 놓는 것도 고민해보자. 아예 안 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런 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결론을 내리면 제가 얘기하지만 종이 몇 장 주고 항공기 만들어라 라고 말로는 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구체적인 사실과 따져봐야 되니 구체적 사실이 어떠냐. 12만 인구에서 이거 된다는 얘기니 안 된다는 얘기니 된다면 어떤 게 비용이 가장 적다는 거냐. 5년 내에는 비용이 적지만 10년 후에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모르니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내라. 이런 게 전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자체는 결정이 아닙니다. 용역 자체는 논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러한 꺼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그 용역을 줄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돼 있죠. 아, 당연히 의지가 있죠. 시장님이 꿈꾸는 네.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 네, 그럼요.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돼야 될 것 같고 네.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돼야 되고 네네. 그죠? 집행부와도 계획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 게 맞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근의 용인시나 인천구 월미도에서 이런 신교통 수단이 추진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한 게 결국엔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됐어요. 네. 이런 인구가 12만도 안 되는 그 소도시인 여주시가 이런 신교통 수단을 트램을 과연 추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인도와 대결을 겸하는 그런 다리를 장기간이 걸려도 우리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 아까 그 총심리와 활대장 네. 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여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역사적 유적지도 많고 네. 뛰어난 인물도 배출된 곳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경기도 지정문화재 36호인 서희선생 묘역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여주시 시장님 또한 네.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분에선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라져간 유적지를 네. 복원하여서 네.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굳히시키고 네. 여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는데 네. 무엇보다도 여주시가 선두적으로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심루는 네. 여주 초견에 위치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 추진 계획에 의하면 네. 아직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여주 초교를 포함 신청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네, 이럴 때는 총신로 복원이 네. 그 현장에 복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신청사는 너무나 중요해놔서 이제 좀 순서를 밟고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여주시의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사는 터에 대한 안정감을 만드는 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구도시가 어떠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런 토대 속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모여야 되는 신청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장님 계실 때 이제 해주셨던 감사드린 게 여주장 여관서부터 지금 여주 초교까지가 이 영역입니다. 여주 시청의 전체 규모가. 이게 작은 데가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첫 번째, 금방 말씀하시거든, 그 청심루나 시청에 대한 모양은 아까 말씀 나눴던 문화예술교와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1안, 2안, 3안, 4안 여러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단일안 나오는 걸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는 청심루는 워낙 중요해놔서 이게 여주초등학교의 전신이에요. 학교로 했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 옆에 그 당시 군수관사를 불지르는 것이 옹교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복원의 필요가 있다. 그럼 이 복원이 옛날에 사진이 있다면 원형 복원이냐, 현대적 해석에 대한 복원이냐,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 그 영월루가 여주 관아에 문을 뜯어다 올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요번 내용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과 아주 깊으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요 단계에 있다. 요게 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그 팔대장님이 원래 그 팔수장님으로 요주 8경 중에 제6경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오왕리 강변의 아름답고 무성한 수비, 강의 그림자를 비치는 풍성한 수비였다. 그리고 길이 4km로 폭 400m에 달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여주 출신 원호 장군의 첫 승전지입니다. 또한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7일 경신년 기록에 여흥 팔대숲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니 효령대군 이보 우의정 이원 등이 모시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성군인 세종대왕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복원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나무 함부로 심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 근데 그 갑돌이와 갑순이는 공원화가 돼서 거기 지금 계획이 나무 식재를 4천 그루 이상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공원화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추진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추진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해해 주시는 게 제가 단원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요 단상 있죠? 여기가 제방입니다. 제방 내는 하천부지입니다. 갑돌이와 갑손이 거기는 제방, 인간이 사는 데를 제내지라고 하거든요. 제내지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팔대장님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천유역입니다. 제외지입니다. 여기는 한강유역 중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를 검토해봤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수위선이 있어요. 수위선이 나오는 아까 달팽이공원 그쪽은 수위가 나오거든요. 도로하고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아까 답변에 일단은 그쪽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이쪽은 금방 역사적인 아까 400m에 4km라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부장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면서 그걸 복원하면 어떨까. 네. 그렇다면 달팽이 공원에 그 소나무 식재소 만드실 계획이 있잖아요. 네. 팔대장님을 상징적으로 네. 기존에 그렇게 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식의 팔대장님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만 네. 상징적으로 조성할 수는 있잖아요. 아, 네, 그럼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제가 시정 질문은 다 마치고요. 네. 제가 하나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과 다른 그 부탁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삼북 기숙학원에 지금 학생들이 물이 부족해서 식수가 지금 양평에서 급수차를 해서 먹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어차피 정당한 식수들을 지불하고 먹는 건데 여주시에서도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